눈앞에 다가온 대체육시대, 그 중에서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삼겹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을 해치지 않고 축산업의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험실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실험실에서 진짜 고기와 맛과 질감이 거의 유사한 삼겹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대체육은 동물의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배양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성장 과정에서 동물성 물질 대신 식물 기반의 영양분을 사용해 세포가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축산에 비해 물과 토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줍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삼겹살은 현재 시장에선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기술이 상업화되면 고기 소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삼겹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고기와 해산물 생산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육 시대의 고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와 지구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개발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식단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삼겹살이 상용화되면 전통적인 고기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동물성 질병 전파 위험이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육은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주목받으며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체육의 상업화는 연구와 투자, 그리고 규제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체육이 전통적인 고기를 대체하는 날이 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식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체육 혁신은 또한 식품 산업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제조 공정과 유통 채널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삼겹살과 같은 대체육은 식품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가능한 식량 소비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대체육의 발전과 상용화 과정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고기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생산한 삼겹살과 같은 대체육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환경을 더 적게 손상시키면서도 고기의 맛과 질감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대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대체육 시대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